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깨워주는 행성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제가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잠시 쉬는 동안 드디어 파피 플레이 타임 3가 출시되었고, 비록 아파서 직접 플레이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저를 위해서 대신 플레이를 해주시는 여러 부지런한 유튜버님들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한마디로 말해서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3 완전 대박이던데요.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오늘은 드디어 만난 캣냅과 허기워기가 싸우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귀한 장면이죠. 이 모습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려볼 생각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오늘의 주인공인 챕터 3의 메인 보스로 알려져 있는 강력한 고양이 장난감 깻잎, 그리고 우리들과는 이미 친숙한 챕터 1의 메인 보스였던, 이제는 많은 허드렛니를 담당하고 있죠, 바로 허기원씨. 둘이 싸우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볼까요? 우선 허기원씨는 긴 팔다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건 깻잎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허기원씨에 비하면 깻잎 고양이는 어렸을 때 사탕과 초콜릿을 좋아하는 고양이였는지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걸로 허기원씨의 승리일까요? 하지만 깻잎의 그 흔한 이 하나조차 없는 어두운 벌판 같은 입에서는 치명적인 화생방 가스가 나옵니다. 물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가 아는 화생방 가스와는 다르게 이 가스를 흡입한 친구들은 모두 잠에 빠져들게 되는 희한한 가스인데요. 만약 허기원씨가 이 가스를 조금이라도 흡입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달콤한 꿀잠을 자게 될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네, 이쯤 되면 행성의 상상 속에서 이 둘의 싸움은 누구의 승리로 돌아가게 될지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네, 깻잎 고양이가 괜히 챕터 3의 주인공인 것은 아닌가 봅니다. 사실 이 치명적인 수면가스를 내뿜기 이전에 깻잎에게는 더 무서운 무기가 하나 더 있죠. 네, 무식하게 날카롭고 무식하게 빠른 발톱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냥냥펀치만 쳐봐도 그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양이의 앞발인데요. 특히 저렇게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날카로운 이를 가지고 있는 허기원씨라도 입 한번 제대로 떼보지 못하고 지금 잡아놓은 그림의 구도처럼 몸통과 팔이 두동강 날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상상했다면 이제 눈을 뜹니다. 이미 뜬지 오래라고요? 네. 이제 행성이가 상상한 것을 구도를 잡은 후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평면에 그리고 있지만 잠시 후에 어쩌면 멋진 입체 그림으로 다시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우선 자신의 몸이 완벽히 두동강이 났음에도 장난감이어서 그런지 계속해서 웃고만 있는 무서운 허기허기를 그리는 모습부터 다같이 감상하고 오실까요? 뿅.
언제나 그림은 구도를 잡고 색후명으로 그려주고 있는데요.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종이 위에 입체의 상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45도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연필로 실체화를 해주고 그 위에 빛이 들어오는 각도를 생각하면서 색을 칠해준 후 명암을 넣어준다. 다시 한번, 색을 칠해준 후 명암을 넣어준다. 이게 바로 색후명이겠죠.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허기환 씨에게 자비 없는 냥냥 펀치를 날리고 있는 무서운 버전의 깻잎 고양이를 한번 그려줄 건데요. 허기환 씨와는 다르게 몸에 털이 없는 버전이기 때문에 더욱 광택에 신경을 써서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을 긁는 이펙트를 넣어서 그림이 더 생동감 있도록 해줄 거고요. 바닥을 긁는 고양이의 모션을 신경 쓰면서 그려주되 그 때문에 생기는 파편들이 여기저기에 떠있는 모습도 그려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깻잎 고양이 그리기도 한번 감상해 볼까요? 뿅. 바닥에 난 스크래치는 책상이 파진 모습이기 때문에 갈색으로 마무리를 해주고요. 그 때문에 생긴 파편들 또한 그려주면서 그림이 더 박진감이 써졌습니다. 이제 이 그림이 입체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림자를 그려주고 종이에 필요없는 부분을 가위로 손을 꼭 조심하면서 잘라주기만 하면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지만 궁금하긴 했던 깻잎고양이와 허기원씨의 박진감 넘치는 한판 싸움, 3D 입체로 그려보기, 완성입니다. 오늘은 엄청난 대작이고 명작이었던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의 무서운 고양이 깻잎과 무서움으로는 한물 갔지만 여전히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허기원 씨의 싸움을 입체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재밌게 보셨거나 입체 그림이 신기했다면 좋아요를 눌렀는지 꼭 확인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실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깨워주는 행성이었습니다.